프리즘의 임재입니다. 우리 바운스부터 스텝, 아이솔레이션, 웨이브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기본기들을 치나 여덟 번째 시간, 바디 컨트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들이란 느낌이 조금 달라요. 동작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느낌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이전의 영상들에서는 가슴업의 모양은 무엇이고 발은 어디에 두어야 하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모양들을 따라 하시면 됐었어요. 그쵸? 그치만 이번 시간의 포커스는 그런 보이는 모양 자체가 아니라 그런 모양으로 움직일 때 힘 조절, 속도 조절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요. 아,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좀 어렵죠? 몸으로 따라하기는 아직 좀 벅차도 괜찮아요. 이해하고만 지나가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쉽다고 소문이 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넘버 원, 크게 작게. 넘버 투, 세게 약하게. 넘버 쓰리, 빠르게 느리게.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무엇인지 확실히 감이 오시죠?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배웠던 것들과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동작들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팁! 당연히 여러분의 보이는 모습이 전혀 멋있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면 뭐다? 영원히 몸치다! 기죽지 말고 무조건 크게 따라해주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선 안에서 표현을 극대화하기. 애매하게 하지 말고 크게면 크게, 작게면 작게 이렇게 확실히요. 오케이? 자, 그럼 제 동작을 보이는 방향 그대로 따라해주세요. Let's go! 첫 번째, 크게 작게부터 움직여볼게요. 이건 우리가 전에 배웠던 바운스 동작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자, 이제 옆으로 서서 우리 바운스가 뭐였죠? 다운과 이 모양이었었죠. 자, 이거를 아주 크게 해볼게요. 이만큼 또 이만큼 한 번 더요. 크게 붐 헤이 붐 그렇죠. 자, 그럼 더 작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작게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자, 그럼 음악에 맞춰서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크게 두 번, 작게 두 번, 원, 투, 쓰리, 포. 자, 우리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5, 6, 시작! 한 번 더. 이번에는 투 카운트씩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해볼게요. 이렇게요. 원, 투, 쓰리, 포. 한 번 더. 원, 투, 쓰리, 포. 이렇게요. 음악 주세요. 5, 6, 시작. 원, 투, 원, 투. 한 번 더. 두 번째. 세게 약하게 이번엔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 팔을 가지고 해볼 건데 팔 손잡기 기본기 연습이기도 하니까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해볼게요. 아래 대각선 옆에 대각선 내 몸 옆으로요. 귀 옆에 위 대각선 옆에 대각선 아래 이렇게 옵니다. 자, 이거를
1, 2, 3, 4 박자에 세게 칠 거예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세게 세게. 1, 2, 3, 4, 좋아요. 1, 2, 3, 4, 1, 2, 3, 4, 세게 툭 치세요. 1, 2, 3, 4. 그렇죠. 그럼 이번엔 약하게요. 1, 2, 3, 4. 1, 2, 3, 4. 1, 2, 3, 4. 흔들리지 마세요.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악에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세게 한번 하고 약하게 한번 해볼게요. 음악! 큐. 5, 세게. 2, 3, 4, 1. 2, 3, 4, 1. 2, 3, 4. 있는 이거 무조건 세게 치세요. 1, 2. 그 느낌입니다. 세게요. 좋아요. 이번엔 약하게. 준비. 다시 시작. 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해볼게요. 어떻게?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한 번 더. 세게! 약하게. 그러면 뮤직! 다시 시작! 투! 세게! 약하게! 투! 투! 느리게. 이건 fast and slow라고도 하고 또 speed control이라고도 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연습해 볼 거예요. 1번, 다리 스텝을 빠르게 나눠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스텝 알려드릴게요. 꺼내고 뒤에 둡니다. 다시 꺼내고 뒤에 둡니다. 이 스텝을 1, 2, 3, 4, 1, 2, 3, 4. 이해되셨나요? 한 번만 더 할까요? 1, 2, 3, 4, 1, 2, 3, 4. 자, 이걸 조금 빠르게 하면요. 1, 2, 3, 4. 1, 2, 3, 4. 한 번 다시. 1, 2, 3, 4. 1, 2, 3, 4. 여러분 발만 쓰시면 돼요. 다른 부분 신경 쓰지 말고요. 자, 그럼 더 빨리 하면요. 이거는 방금 했던 스텝을 그냥 막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2, 3, 4. 1, 2, 3, 4. 오케이? 우리 그럼 음악에 한번 해볼게요. 박자 틀리고 다리가 꼬여도 괜찮아요. 이 속도감만 느껴보도록 할게요. 음악! 첫 번째, 5, 6, 시작! 1, 2, 3, 1, 2, 3, 4, 1, 2, 3, 4, 1, 2. 그 다음이요. 1, 2, 3, 4, 1, 2, 3, 4, 1, 2, 3, 4. 그 다음이요. 시작!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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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이번에 스피드 컨트롤 연습은 갑자기 확 느려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저 그대로 따라해주세요.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갑자기 확 갈 거예요. 박자는 아까처럼 1, 2 해주고 3, 4, 1,
2 해주고 3, 4. 모양은 상관없으니까 우리 몸을 확 보내고 확 늘여져 봅시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시작. 1, 2, 3, 4. 1, 2, 3, 4. 한번 더요. 1, 2, 3, 4. Hey, 1, 2, 3, 4. 자, 이번에도 음악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그러면 음악에 또 맞춰서 해볼 건데 여러분 방향이 여기서 여기 그리고 또 다시 여기 움직일 때 사실 모양은 크게 상관없어요. 대신에 확 보내고 확 느려지게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음악 틀어주세요. 준비 5, 6, 시작.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 3, 4. 잘했어요. 예!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잘했어요. 칭찬해. 바디 컨트롤 사실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제가 속이 편해요. 아니 분명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잘 모르겠는 부분이나 아니면 더 알고 싶은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 환영해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 몸치 탈출 영상을 봐도 하이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저를 만나러 와주세요. 몸치 기초 비기너이신 분들을 위한 프리즘 비기너 클래스에서 제가 직접 케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프리즘 댄스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클래스 시간표부터 위치까지 다 나와 있답니다. 그리고 언제든 부담 없이 홈페이지 전화, 카톡, 상담 문의, 컴온! 몸치 탈출 프리즘 비기너 8편! 넘어가! 9편부터는 조금씩 춤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오세요! 꼭! 오늘도 헤어지기 싫지만 가볼게요. 그럼 바이바이!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